40여 년 전 이건영, 이서경, 이철영, 이회영, 이호영 그리고 저 이시영 이렇게 우리 여섯 형제는 전 재산을 독립운동 자금에 보태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우리 집안은 다 함께 만주로 이동하였지요. 그곳에서 우리는 독립군을 기를 신흥강습소를 설립하는 등 독립운동을 위해 힘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제들이 세상을 떠났지만 오늘 조국의 광복을 맞았기에 슬픔을 털어낼 수 있을 것 같소. 우리 모두 지난 아픔은 잊고 밝은 미래를 위해 나아갑시다. 대한독립 만세! 어디가 좋을까? 어디 이사라도 가시게요? 아까부터 지도만 쳐다보시던데. 그게 아니라 무장투쟁을 준비할 장소를 마련해야 하는데 어디에 만들지 고민 중이란다. 또 직접 가서 어떤지 확인해 봐야 할 텐데. 그거라면 걱정 마세요. 빨리 이동해! 여기가 어디지? 만주 삼원보예요. 오호, 비록 황무지지만 개척해 사용하면 좋을 것 같구나. 답사를 마쳤으니 이곳에 신흥 강습소를 세우자고 건의할 것이야. 김창숙 선생이 한 가지 제안을 해왔소. 모두들 잘 들으시오. 우리 유림 세력도 독립운동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하오. 마침 파리에서 평화회의가 열린다고 하니 조선의 독립을 청원하는 장서를 작성합시다. 좋은 생각이오. 우리 유림들도 독립운동에 힘을 보탭시다. 파리 강호회의라면 신한 청년단의 김규식이 간 곳 아니야? 맞아! 김규식은 독립청원서를 들고 파리에 직접 간 것이고 유림단은 우편을 통해 장서를 보냈어. 이를 유림단 진정서라고 해. 유림단의 진정서는 전국의 유림 대표들이 서명한 것으로 조국의 독립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난날 일본은 조선의 자주독립을 약속했지만 포악한 수법으로 조선의 주권을 일방적으로 빼앗아갔습니다. 그 후로는 조선인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지요. 일본의 포악무도한 통치에 참다 못한 조선인들은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니 파리 강화회의에서 일본의 만행을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리야? 도박꾼 김용환이 몽둥이든 사람들을 부르는 소리야. 돈을 안전하게 챙겨나가기 위해 밖에 대기시켜둔 거지. 뭐? 도박이라고? 당장 저 사람을 잡아야겠어! 알아야 진정해. 사실 김용환은 일부러 도박에 빠진 척 연기하고 있어. 연기라니? 지금은 일제의 감시가 심하잖아. 그래서 도박꾼 행세를 하며 독립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거야. 그게 가능해? 응, 왜냐하면 가족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든. 그래서 200억이 넘는 군자금이 만주 독립군에게 무사히 전달될 수 있었어. 내가 조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 이 돈을 만주 독립군에게 무사히 전달해야만 한다.